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천재능대학교 김태경 교수입니다. 지금 온라인 비대면 수업 5주차인데요. 이제 제 얼굴하고 목소리하고 좀 익숙해지셨습니까? 예, 처음에는 저도 어색하고 여러분들도 어색했을 텐데, 그래도 5주차가 되면서 이제 좀 서로서로 좀 편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이 없이 혼자 찍으니까 좀 아직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점점 더 익숙해지겠죠. 지금 동영상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100%는 아니라도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실시간으로 좀 얘기를 하면서 이 수업을 좀 진행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 궁금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제가 이 강의 영상을 찍으면서 놓친 것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만나서 편하게 얘기하는 시간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10분에서 20분 정도는 줌을 활용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제가 좀할 내용은 일단 좀 공지할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드렸던 연습 문제에 대해서 좀 풀이를 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래도 신경을 써서 풀어서 제출해 줬습니다. 잘 하신 분들도 많고, 또 약간 잘못 이해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다 제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따라줘서 고맙다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는데, 뭐 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제 풀면 아 내가 뭘 잘못 생각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그 시행착오를 아마 줄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 우리는 정수에 대해서만 이제 그 진법 변환을 했는데요. 오늘 소수점 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그 이진법으로 바꾸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는 덧셈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마이너스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는가, 컴퓨터가. 그래서 음수 표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음수 표현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게 뭔가 하면 이 보수의 개념입니다. 보수의 개념. 그래서 오늘 또이 보수의 개념을 배우고 나서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연습 문제, 보수와 관련된 연습 문제가 있고, 이 소수점 자리 표현과 관련된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소수점 자리 관련 연습 문제와 이 보수 표현 관련 문제를 손으로 풀어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마 학교에서 공지가 나갔을 텐데요. 온라인 비대면 수업 5월 1일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온라인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뭐 국가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니까, 대책이니까 또잘 따라서 한번 가봅시다. 그리고 집에서 계속 이제 이 수업을 듣느라고 집에만 있을 것 같은데요.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이렇게 좀 걷기도 하고 좀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잘 유지하기 바랍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그 8주차까지 미니 프로젝트 관련 제가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한 내용 중에 주제를 선정을 해서 그 주제를
가지고 동영상을 만들고 유튜브에 등록하는 것을 이제 과제로 제출했습니다. 뭐 다양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일단 주제를 제출해야 됩니다. 주제. 모든 학생. 지난주에 주제를 제출한 학생들도 있는데, 자, 내가 어떤 주제로 가지고 이 영상을 만들겠다라고 이번 주까지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과제 나가는 것 손으로 풀어서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리고 내가 컨텐츠로 유튜브 컨텐츠로 만들 주제에 대해서 적어 주세요. 그리고 나는 어떤 컨셉으로 하겠다라는 것까지 적어 주면 제일 좋습니다. 네, 3분에서 5분짜리인데 영상이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영상의 종류도 많은데, 뭐, 저처럼 이렇게 편하게 강의를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파워포인트를 예쁘게 해서 또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드라마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아마 학생들마다,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아요. 저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 훨씬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그런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것들을 좀, 어떻게 보면 기획이잖아요. 기획. 여러분들의 기획, 컨텐츠 기획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거는 컨텐츠 기획에 관련된 거는 6주차까지 다음 주까지죠. 지금 5주차니까 6주차까지 그 시나리오하고 컨텐츠 스타일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 줌을 이용해서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이게, 우리가 좀 얘기를 하면 좋겠다. 예. 그리고 제가 한번더 요약을 해줘도 좋고요. 또 빼먹은 거, 또 여러분들 질문이 있으면 질문에 대한 답변, 뭐 이런 것들 좀 같이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자, 진법 변환에 있어가지고, 이거 지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는 거의 뭐 외우다시피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10진수, 2진수, 16진수, 8진수인데, 이뭐 10진수는 우리가 외울 필요가 없고, 이 10진수가 2진수로 변하는 거를 굳이 이제 뭐 계산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7 하면 0111, 13 하면 1101, 우리 구구단을 외듯이. 그래서 이 10진수와 2진수, 까지의 그 4비트면 16개잖아요. 숫자 16개에 대해서 이 4비트 단위에 대한 이 정도는 거의 뭐 1대1로 외우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됩니다. 외우고 있으면 편하다. 우리가 뭐 계산을 할 수도 있어요. 1, 2, 4, 8 해가지고 14 하면은 그죠? 어떻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데, 14 하면 1110, 이렇게 이 답이 나오면 편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16진수까지도 이렇게 15 하면 F, 14 하면 E,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야 되고, 이게 서로 변해. 이 16개의 숫자에 대해서는 거의 매핑이 돼가지고 외울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좋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그 뭐지, 지금 몇 비트죠? 우리가 8비트까지는 우리가 알아두면 편해요. 예. 2의 0승은 1, 2의 1, 2, 4, 8, 16, 32, 64, 128. 예. 이게 8비트잖아요. 예. 주로 시험 문제는 8비트 안에서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요 숫자를 알아두면 계산하기도 편하고, 앞으로 여러분들, 만약에 산업기사 준비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요건 반드시 외워두세요. 그래서 뭐다 이해만 해서 다 풀리는 게 아니고, 좀 외워야 할 것도 있습니다. 자, 진법 변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문제를 냈는데, 자, 이것을 16진수로 변환해보자. 2진수를 16진수로 변환해보세요라고 했는데, 2진수를 16진수로 변환하는 것은 단순하다고 했습니다. 맨 끝에서 4개씩 끊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1, 2, 4 더하면 7. 그죠? 이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0. 2, 4 더하면 6. 607, 5X, 0X, 607. 이게 16진수를 표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표시를 안 해주면 607 이러면 얘가 10진수인지 16진수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넣어야 된다. 다음에 이거 꼭 넣어야 됩니다. 시험 문제를 만약에 이렇게 냈을 때,
16진수에 0x를 안 붙이고 607을 같이 쓰면은 이거 틀린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2진수를 10진수로 변환해라. 이건 이제 우리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1, 2, 4, 8, 16, 32, 그죠? 64. 외워야 된다. 그래서 지금 64, 있는 비트가 64, 16, 4, 1 해가지고 이 85가 되겠습니다. 더해주면. 그 다음에 10진수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했는데, 일단, 가장 쉽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F가 15죠. 더하고, 이게 16 곱하기 0. 16 곱하기 0. 여기 더하기 16 제곱에 곱하기 6.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고요. 여기처럼. 또는 이것을 2진수로 변환해가지고, F는 1111, 0은 0000, 6은 0110.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친구들은, 학생들은 이거를 생각을 안 하고, 이걸 1, 2, 4, 8, 16, 32, 이렇게 계산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예, 이거 아닙니다. 이거 다 포함해야 됩니다. 그래서, 1, 2, 4, 8, 그죠? 이렇게 쭉쭉쭉 해가지고, 이 비트가 뭔가 하면 1024, 512가 되겠습니다. 예, 1024, 512. 여기는 0이고, 당연히. 그래서 이것을 더해보면, 155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나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 실수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2진수를 8진수로 변환해 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끝에서부터 3비트씩, 그죠? 3비트씩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3비트씩 나누면 7, 2, 그죠? 1. 그래서 1, 2, 7, 8, 이렇게, 8, 이렇게 써야 되죠, 이거 8. 1, 2, 7, 8진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진수를 2진수로 변하는 거. 이 8진수를 2진수로 변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 지금 이거하고 거의 뭐 비슷한 문제인데 거꾸로 가면 돼요. 자, 7을 우리가 비트로 표현하면 2진수로 하면 111, 5를 2진수로 표현하면 101, 6을 110. 이걸 합치면 돼요. 끝난 거예요, 이거는. 그죠? 단순하죠. 예. 자, 그 다음 하나 더. 자, 16진수 OFA를 2진수로 표현해라. 그러면 이거를 또 A를 2진수로 표현하고, F를 2진수로 표현하고, O를 2진수로 표현하고, 그죠? 좀 전에 제가 10진수, 16진수, 뭐 2진수, 2진법 이거를 서로 왔다갔다 하게 편하게 자유롭게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보세요. 이제 막 나오잖아요. 그죠? A1010, F1111, O010101 이렇게 합치면은 2진수가 됩니다. 이렇게. 됐죠? 그다음 8진수를 16진수로 변환하는 거. 이것도 학생들이 어렵게 생각하더라고요. 이거를. 그 8진수를 2진수로 변하면 되고. 그죠? 합쳐서 4개씩 끊으면 돼요. 그래서 7은 111이 되고 5는 101이 되죠. 그죠? 1, 4니까. 1, 2, 4인데 2는 없고. 1, 2, 4 합치면 7이고. 그죠? 1, 2, 4. 2, 4 합치면 6이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모아서 이걸 다시 4개씩 끊어서 보면 4개씩 끊었을 때 111111이니까 F가 되겠고. 그죠? 1010, 10이니까 A가 되겠고. 이거는 1이니까 1이가 되겠고. 그래서 0x1af가 16진수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문제랑 맨 마지막 문제하고 그 지금 이 문제, 이 문제가 좀 틀린 학생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어쨌든 여러분들 풀려고 노력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자, 지난 시간까지는 정수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 이진법, 10진법을 이진법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자,
그 정수는 만약에 12.3이다 했을 때 12를 이진법 표현하면 1100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는. 그죠? 그죠? 8, 4 더하면 10이니까. 이게 1, 2, 4, 8에서 12를 만들려면 이거 두개 더하면 되니까. 그죠? 1100이 돼요. 그럼 0.3을 어떻게 그러면은 이진법으로 표현할 건가? 라고 했을 때, 이거는 또 원리가 있어요. 자, 이 지금 소수점 자리에 대해서 우리는 이진수로 표현할 거잖아요. 그 이진수에 곱하기에서 진법, 이진수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중에 정수 부분만 이렇게 가져와요. 그죠?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 결과에서 이 정수 부분을 뺀 소수점만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정수 부분에서 이제 소수점 부분만 가져오고, 여기서 또 곱해요. 그러면 1.2가 되잖아요. 여기서 정수 부분을 가져옵니다. 이게. 그러면 1이잖아요. 그리고 소수점은 다시 내려가고. 예. 소수점에서 또 곱하고 하고, 그 다음에 0.4가 되고, 이건 0이죠. 정수 부분. 0.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소수점은 또 내려오고, 0.4는 이렇게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정수 부분을 이렇게 써주면 이것이 소수자리의 이진수 비트가 되는 겁니다. 이진수가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거 어렵나요? 하나씩 해보세요. 자, 12.3이면 0.3을 가져와서 이 0.3에다가 이 이진수 2를 곱해서 결과가 나오면 이 정수 부분을 옮긴다. 그리고 소수점 자리만 다시 내려온다. 소수점 자리를 가지고 2를 곱해서 결과가 나오면 정수 부분만 또 옮기고 소수점 자리만 내려오고. 이렇게.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이제 이 정수 부분만 떼어온 이 자리가, 이 숫자가 소수점 자리가 되겠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보면 지금 1.2가 되고 이 뭐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순환 비트가 이제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1.2, 0.4, 0.8, 1.6, 1.2, 0.4, 0.8, 1.6 이렇게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순차로 위에서 내려오는 그 숫자를 써주면 이것이 소수점 자리의 비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3은 우리가 그 이진수로 표현하면 1100.0100101101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2의 마이너스 1승, 요거는 2의 마이너스 2승.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하면 됩니다. 이걸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대략 0.3이 나오게 됩니다. 요거는 조금 아주 명확하진 않은데, 한번 다른 예제를 보여드릴게요. 자, 0.8125를 이진법으로 표현하면, 자, 0.8125 가져왔죠? 그 다음에 2로 곱했죠? 결과가 1.625가 나왔어요. 그래서 정수 부분은 이쪽으로 가고, 소수 부분은 내려오고, 그래서 또 2를 곱하고 결과 나오는데 정수 부분은 여기로 가고 소수 부분은 내려오고. 그래서 이또 2를 곱해서 정수 부분은 여기로 가고 결과 그 소수 부분은 내려오고. 또 2를 곱해서 결과 나오면 정수 부분은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걸 정수 이제 소수가 없기 때문에 소수를 내려보내면 계속 0이 나오게 됩니다. 돼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보면 0.1101이 되겠습니다. 이진수. 그래서 이거를 역으로 우리가 10진수로 바꾸는 방법은, 자, 2의 마이너스 1승 곱해줘요. 이거는 2의 마이너스 2승. 이거는 2의 마이너스 3승. 이거는 2의 마이너스 4승. 그래서 0.8125가 나오죠. 거꾸로. 그러니까 소수점 자리를 이진수로 변환시키고, 그죠? 이진수에서 소수점 자리를 10진수로 변환하는 방법들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지금. 예.
명확하나요? 명확하나요? 예. 쉽죠? 자, 이거 일단 처음 접하는 학생들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하나씩 따라 하다 보면 또 금방 풀리게 됩니다. 이거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예. 지금 제가 설명할 때는 되게 쉬워 보이는데 막상 하려면 이거 뭐가 뭔지 모를 수도 있어요. 한번 해봅시다. 자, 연습 문제예요. 지금 내가 알려드린 대로 이세 가지를 이진수, 십진수 변환해 보세요. 자, 이거는 지난 시간에 한 거랑 같죠? 그죠? 이걸 어떻게 한다? 지금 이거는 뭐예요? 0x니까 16진수죠. 그러니까 8진수로 옮기려면 어떻게 돼? 자, 이진수로 옮겨서, 그죠? 끝에서부터, 그죠? 이렇게 세 자리씩 끊어주면 되죠. 세 자리씩. 세 자리씩. 세 비트씩. 세 비트씩. 그러면 8진수가 나오는 겁니다. 됐죠? 예, 이거는 뭐, 안다고 보고. 나머지 이 소수점 자리는 금방 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보수 개념이 나옵니다. 보수. 자, 이 보수라는 말이 뭐 되게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보수라는 말은 보충해야 할 숫자입니다. n에 대한 m의 보수라고 하면, 자, m에서 m이 되기 위한 몇 개의 값이 몇 개가 돼야 되나? 자, 10에 대한 3의 보수. 그러면 3이 10이 되려면 몇 개가 필요하죠? 네, 즉, 7개가 필요하잖아요. 이것이 이제 보수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예, 보수의 개념이 되겠어요. 이해됩니까? 예, 보수가 되겠고, 자, 요거 하나 더. 일단 보수 개념 알았죠? 보충해줘야 될 숫자. m에 대한 m의 보수는, 자, m이 n이 되기 위한 보수다. 근데 10에 대한 3의 보수다. 이렇게 하면, 3이 10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개를 보충해줘야 되느냐? 이거 7이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 이진수에 대한 보수 개념인데, 이 1101에 대한 1의 보수다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0을 1로, 1을 0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요거 일단 알아서 또 다시 설명합니다. 2에 대한 보수라고 하면, 1의 보수에다가 1을 대주면 돼요. 자, 다시 설명할게요. 자, 넘어갑시다, 일단. 자, 1의 보수, 2의 보수. 자, 이진수의 1의 보수는, 자, 이진수 우리 배웠죠? 지금 0, 1, 0, 1, 뭐, 0과 1로 된 숫자의 집합인데, 모음인데, 이 이진수의 1의 보수는, 자, 0을 1로 변환해주면 되고, 1을 0으로 변환해주면 됩니다. 예. 그렇잖아요, 그죠? 보충해주는 게 뭐가 필요하냐, 1이 되려면. 자, 0에서 1이 되려면 1을 해주면 되죠. 근데 1에서 1이 되려면 0만 있으면 되잖아요. 1의 보수니까. 1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되냐? 1을 더해주면 되는 거죠. 이진수니까 2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변환해주면 보수가 나오는 거예요. 자, 6이라는 숫자에 우리가 이진수는 0, 1, 1, 0인데, 그 1의 보수는 이거를 바꿔주면 된다 했죠. 0은 1로, 1은 0으로. 근데 여기에다가 1을 더해주면 이것이 2의 보수가 된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저기 이진수의 2의 보수는 1의 보수에다가 1을 더해주면 된다. 예. 요거 딱 기억하세요. 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양수에 대해서만 우리가 표현을 해왔어요. 그래서 부호가 없으면은 그냥 0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4비트, 1, 1, 0, 0. 이 4비트잖아요. 이 4비트 가지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숫자의 개수 몇 개? 우리가 16개의 숫자를 이제 표현했습니다. 그죠? 예. 네,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16개인데 우리가 그 10진수를 했을 때 0부터 15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음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음수. 지금 여기서는 양수만 있잖아요. 예.
양수. 그래서 이 음수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비트, 맨 마지막에, 맨 끝에 있는, 맨 앞에 있는 한 비트를 희생해서 이 비트를 부호 비트로 이용합니다. 그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없어요. 음수가 없어요. 근데 음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비트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자, 그러면 이것이 1일 경우는 마이너스, 이것이 0일 경우는 플러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1100 이렇게 했을 때는 마이너스 4가 되고, 이렇게 됐어요? 0100 하면 플러스 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절대 부호화 절대치 방식이라고 그래요. 이런 방식을, 음수를 표현하는 방식을. 네. 이해됩니까? 아, 예. 그래서 이 동일한 비트 표현이지만 이것을 다른 식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예. 4비트 가지고, 그죠? 하지만 우리가 이 부호화 비트를 쓰게 되면 이 범위가, 값의 범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양수만 하게 되면 좀 전에 뭐라고 했어요? 자, 0에서 15. 근데 우리가 이 부호 비트를 쓰면은 마이너스 7에서 7까지. 그죠?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 한 비트를 우리가 부호 비트로 우리가 활용하기 때문에 이,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개수는 뭐, 똑같죠? 그죠? 16개. 하지만 이 숫자의 크기는, 표현할 수 있는 숫자의 크기는 양수에서 거의 반이 줄어드는 거예요. 맞죠? 왜냐하면 이 음수를 표현하기 때문에. 자, 8비트, 4비트 상에는 그러고, 8비트 상에서는 그러면 숫자의 개수 몇 개가 될까요? 이렇게 되죠. 우리가 부호가 없다면 이만큼의 우리가, 숫자의 범위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우리가 한 비트를 부호 비트로 쓰게 되면 이만큼의 숫자 표현이 가능한 거죠. 이해됐어요? 예.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보수를 배웠습니다. 보수도 배우고, 이제 어떻게 배웠는데, 이 보수를 이용한 뺄셈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보수. 자, 컴퓨터는 이 덧셈을 이용해서 뺄셈을 구현합니다. 덧셈을 이용해서 뺄셈을 구현해요. 잘 보세요. 자, 일단 9 더하기 3, 12, 이거는 우리 너무 쉽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 우리는 그냥 단순히 비트도 덧셈인 경우는 이진수 더하기는 그냥 예, 더하면 돼요. 1 더하기 1은 0. 그죠? 그 다음에 한 비트 올리고, 하나 올리고, 1 더하기 1은 0. 그죠? 또 하나 올리고, 1 더하기 0은 1. 그 다음에 1 더하기 0은 1.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1100 이거 계산해 보면 뭐예요? 8, 4니까 12 이렇게 나와요. 덧셈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뺄셈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보수를 이용합니다. 잘 보세요. 자, 9-6인데 이 6에 대한 보수를 10의 보수를 취합니다. 자, 그러면 6이 10이 되려면 몇개 있어야 돼요? 4개가 필요하잖아요. 이걸 보수를 더해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6에 대한 보수. 그러면 답이 얼마예요? 13이 나오는데 이 올림을 버리면 마이너스 한 결과와 동일해집니다. 맞나요? 자, 마이너스 6일 경우에 이 마이너스 6인데 이 자리에 있는 숫자에 대한 보수를 취해서 더해주고, 그 다음에 올림 숫자를 버리면, 우리가 마이너스 한 결과랑 같아진다는 거예요. 즉, 덧셈을 이용해서 뺄셈의 결과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덧셈을 이용해서 뺄셈을 구현한다. 자, 덧셈을 이용해서 우리가 뺄셈을 구현하는데, 이때 보수를 이용하는 겁니다. 네. 덧셈을 이용해서 우리가 뺄셈을 구현할 때 우리는 보수를 이용한다.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봅시다. 3-6인데, 그죠? 이건 우리가 보면 항목적으로 그냥 마이너스 3이잖아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6의 보수를 생각하면, 6의 보수를 생각하면 4잖아요. 4. 그럼 7이에요. 자, 이 같은 경우는 올림 자리가 없죠? 올림 자리가 없잖아요. 그죠?
올림이 없죠. 이거 같은 경우는 올림이 없을 경우는 이거에 대한 10의 보수를 취해주면 됩니다. 10에 대한 7을 보수를 취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올림이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7에 대한 보수를 취하면 3이 되는 겁니다. 예. 됐어요? 올림이, 자, 그래서 이거 보면 정리해보세요. 자, 2의 보수를 더하고 자리 올림을 제거하면 뺄셈이 된다. 자, 다시. 자, 보수를 더하고, 자, 보수를 더했죠? 여기 보수, 6의 보수는 4죠? 이걸 더하고, 그 다음에 자리 올림을 제거하면, 그죠? 뺄셈이 됐죠? 같아요. 자, 자리 올림이 없는 경우, 자리 올림이 없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보수를 더했는데 자리가 하나 늘지 않았죠? 없잖아요. 자리 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마이너스를 붙이고, 7에 대한 보수를 내려주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어렵습니까? 좀 처음이라 처음 이런 걸 들으면 조금 당황할 수는 있는데 일단 그 원리만 알면 됩니다. 보수. 자, 그러면은 이진수 2의 보수를 이용한 뺄셈 해봅시다. 자, 빼는 수에 2의 보수를 구하고 더한다. 자, 보세요. 13-9. 그죠? 13-9는 4예요. 맞죠? 그러면 13은 1101이고 9는 1001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의 2의 보수는 뭐가 되는가 하면, 자, 원래 1의 보수는 뭐예요? 0, 1, 1, 0이잖아요. 여기다가 요거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1, 1, 1, 0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2의 보수는 이게 되는 거예요. 맞죠? 맞나요? 자, 즉, 1, 0, 0, 1에 2의 보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게 2의 보수. 2의 보수. 1, 0, 0, 1에 2의 보수는 여기 나왔죠? 0, 1, 1, 1. 그래서 이걸 더해보면 1, 0, 1, 0, 0이 돼요. 근데 4비트였는데 1비트 올림 자리가 생겼죠. 근데 이거를 제거하면 뭐가 돼요? 그죠? 4가 되잖아요. 똑같죠? 올림을 버린다. 그러면 4. 됐습니까?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우리 그 10진수. 5-9. 우리 10진수는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돼요. 맞죠? 자, 그러면, 자, 0101, 5는 0101이고, 9는 100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01의 2의 보수는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이거 2의 보수는 0111이 돼요. 자, 왜냐하면, 자, 1의 보수 더하기 1 하면 되잖아. 그죠? 0, 1, 1, 0에 1을 더하면 0, 1, 1, 1이 돼요. 똑같죠? 이렇게 되죠. 자, 2의 보수를 더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2의 보수를 더하면 1100이 됩니다. 맞아요? 맞죠?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비트가 하나 올라갔습니까? 안 올라갔습니까? 안 올라갔죠. 그러면 음수를 붙이고 이거에 대한 2의 보수를 취하면 된다. 맞나요? 됐죠? 자, 연습 문제입니다. 자, 이진수 0011에 2의 보수를 구해보세요. 자, 연습 문제 쉽죠? 이거는 1의 보수를 구해서 더하기 1을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2-8을 2의 보수를 이용해서 풀어보세요. 자, 2의 보수. 좀 전에 풀이 과정을 보면 똑같이 따라하면 돼요. 숫자만 바꿔서 따라해보세요. 그 다음에 7-15를 2의 보수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풀이 과정을 제시해야 됩니다. 이해 됐죠? 자, 오늘 좀 재밌는 거를 했어요. 자, 일단 그
시점을 이진수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했습니다. 이진수, 그죠? 소수점. 그다음에 음수와 양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 맨 앞에 있는 비트를 부호화 비트로 이용한다. 그죠? 그다음에 2의 보수를 이용해서 보수의 개념도 배웠습니다. 보수, 보충해줘야 될 숫자. 그죠? 자, 그다음에 보수를 이용해서 뺄셈을 구현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자, 컴퓨트는 덧셈을 이용해서 뺄셈을 구현해요. 그죠? 아, 좀 말이 어렵나요? 덧셈, 보수를 이용하면 덧셈을 해도 뺄셈의 결과와 같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이용하면, 자, 곱셈은 뭐가 돼요? 여러 번 더하면 곱셈이 되고, 나누는 건 뭐가 돼요? 여러 번 나누면 나눗셈이 되는 겁니다. 여러 번 빼면, 여러 번 빼면. 여러 번 더하면 곱셈이 되고, 여러 번 빼면, 나눗셈이 되는데, 여러 번 뺀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 번 더한다는 얘기죠. 보수를 이용해서.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덧셈 뺄셈 컴퓨터의 어떤 내부에서 덧셈 뺄셈을 하기 위한 과정을 알아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것들을 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래서 자, 한번 다시 요약할게요. 자, 연습 문제 오늘 했고요. 그 다음에 소수점 자리 표현하는 방법, 그죠? 0.3, 이거를 이진수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했고, 보수의 개념 배웠어요. 그래서 보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음수 표현할 수 있고, 음수 표현에 있어서 마지막, 저맨 앞에 있는 비트를 부호화 비트로 이용해서 음수와 양수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보수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뺄셈을 우리가 구현했습니다. 뺄셈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원리를 배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숙제는 이 소수점 자리 표현에 대한 연습 문제, 그다음에 그 보수를 이용한 뺄셈 문제, 이것을 풀어서 과제로 제출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 주 수업 이걸로 마칠 거고요. 또 줌을 이용해서 같이 이번 수업을 통해서 어려웠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하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업을 들어줘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리액션 좋아요 뭐 댓글 아무거나 하나 주세요. 그러면 또 편하게 우리가 소통할 수 있으니까요. 네, 감사합니다.